오늘의 정비 의뢰는 출장 의뢰입니다. 목적지는 벼베기가 한창인 신안군 지도면 장산리입니다. 구보다 콤바인 ER112에 궤도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한다는 연락. 오늘은 HP 정비소의 농대리와 추대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HP 정비소의 농대리 추대리입니다. 오늘의 의뢰는 콤바인 ER112에서 궤도 부분에 소리가 난다는 연락입니다. 궤도는 일반적으로 보통분들이 잘 볼 일이 없죠. 한번 가보시죠. 이쪽 논들이 진흙밭이라 오면서 엄청난 걱정했는데 다행히 논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께서도 고장난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확인해 보니 궤도의 장력을 유지해주는 베어링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이상이 없어서 교체하는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빠져. 됐어요? 안 되죠. 자동차 같은 건 가벼운 약간 리프트를 사용하여 띄우기도 하는데 농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받침대를 받쳐놓고 작업을 합니다. 일단 여기 청소를 해줘야 돼. 또 보통 작업하는 콤바인들은 흙이나 비료들 볕집까지 끼어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소리는 깔끔하게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궤도는 비싼 부품이라 상하지 않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논밭에서 작업하려 생각한다면 진흙투성이가 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텐션 롤러를 분해하려면 장력을 다시 한번 조절해야 합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제가 일을 너무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드론 담당입니다. 농기계 짬도 농대리가 훨씬 많습니다. 프로는 각자의 분야에서 잘 해야죠. 넘쳐나게.
줄일 게 많아요. 좀 분해를 해보니까 베어링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선임분이 저희가 도착하기 전까지 작업을 하시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궤도가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 난이도 훨씬 올라가고 작업 소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경우 바로 수리를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커다란 기계와 부품을 다루는 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궤도는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쪽을 정비하며 다른 반대편도 같이 봐줘야 합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텐션을 맞춰준 다음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하여 줬습니다. 자, 이렇게 궤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뭔가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신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고 정비소에 연락하여 꼭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나중 하지 말고 지금 하면 가래 말고 호미로 쏙 막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HP 정비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Nothing.